소리 없는 육아를 위해 박지연의 공감톡.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네, 태현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울리죠? 네, 조금 울리고 이렇게 에코가 좀 들어가줘야 저희 목소리가 더 아름답게. 네, 네. 오늘 네. 비가 와요. 너무 좋아요. 간만에. 네. 네. 어젯밤에 엄청 천둥번개가 네. 세게 막 쾅쾅쾅쾅 쳐가지고 막 겁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막 너무 신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맨날 좀 찔끔찔끔 와서 좀 안타까운데 시원하게 내리니까 기분 좋네요. 저는 근데 이게 하나 놀란 게 우리 강아지가 너무 겁을 내는 거예요, 진짜. 아, 귀여워. 막 애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런데 막 한 번 꽝 하니까는 막 후다다닥 달려가지고 저한테 확 안기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별거 아닌 거에 크게 반응한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걸 근데 얘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근데 반대로 또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상대가 그냥 한 말인데 네네. 되게 크게 반응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자극이 있으면 우리 카니 강아지한테는 천둥번개가 자극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무섭다. 아. 저거는 무서운 것이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아마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응은 후다닥 달려가지고 저한테 그냥 확 안긴 거죠. 네. 그래서 아, 별거 아닌 일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혹은 내가 굉장히 그것을 크게 해석을 하면 네. 적어도 참 별게 될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농담인데 다큐로 봐갖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씻고 씻고 곱씻고 네. 자 지금 제가 뭐라 그랬지 하면서 살생부에 다 적어두고 갑자기 피곤해져요. 네. 지난주에 그 명상 방송 했잖아요. 그거에서도 네. 그래 우리가 집만 출 게 아니라 이 생각들도 좀 정리해야 돼. 그 생각이 다 옳은 생각도 아니고 그럼요. 좀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그렇지. 하지 않나. 가뜩이나 가사일 애 보고 일하고 바쁜데 막 그 생각까지 막 나를 어지럽게 하면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엄마들이. 맞아요. 오늘 그런 얘기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광고 듣고 갈게요. 제가 저는 크리스찬인데 저는 그 명상을 처음 배울 때 네.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이거 불교 아니야? 그리고 이제 뉴에이지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장소가 이렇게 막 템플 같은 이렇게 막 템플 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다 명상하고 있고 위빠사나 명상하고 있고 그래서 무관수행 명상하고 다리 하나에 목이 올리고 그러니까 다리 한짝 목이 올리고 막 이런 건 줄 알고 네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크리스찬들은 우리 태연쌤도 크리스찬이잖아요. 네네. 영적으로 도전받는 그런 기분이 막 들어가지고 실제로 크리스찬 분의 어떤 분 하나는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침묵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뭔가 정화시키는 그런 기분으로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내 호흡에 마음을 두고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뭐 제가 나를 함부로 했어 우리 애가 나를 무시해 뭐 우리 남편은 뭐 나를 사람 대접을 안 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을 잠깐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차리고 다시 편안하게 호흡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내 마음 속에서 신실로 말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좀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은 어제 그 이제 비가 사실 우리나라에 비 오는 거 오늘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너무 가뭄이었잖아. 맞아요. 흙이 다 쫙쫙 갈라져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그거는 거의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어느 분들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비가 와야 되는데 기다리던 비라서 저는 어제 그게 더 안 무서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잘 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익숙해진다는 건데 저는 이제 싱가포르 살 때 거기는 그냥 뭐 밤에 뭐 거기가 적도 근처랑 그냥 맨날 천둥번개예요. 밤에는 무슨 그래요? 쇼를 보는 것 같아. 불꽃놀이를 보는 것 같이 막 먼기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1년을 거기서 나중에 처음에 저도 무서웠는데 하도 보니까 이제는 뭐 천둥번개가 그냥 또 치는구나 싶지
그러니까는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은 네. 그렇게 놀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네. 태연쌤은 어땠어요? 어제 혜윤이 안 무서워했어요? 어 다행히 일찍 자고 비가 오면 또 졸렵잖아요. 계속 그치? 자더라고요. 오 나른해서 그 축축한 좋았겠다. 너무 좋았죠. 제가 일찍 자고 많이 자주면 맞아. 너무 좋잖아요. 밀리는 거 뭐 다 보고 그쵸, 그쵸. 친구랑 또 저녁도 먹으러 다 갔다 오고 근데도 또 자고 있어. 아우 얼마나 효녀 같은지. 제가 그 비가 오던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그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아, 저희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우리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아, 네. 지난주에는 이제 비도 오고 저희가 이제 제습으로 촥 에어컨도 틀어놓고 하니까 그리고 저녁에 이제 밥 다 사서 김밥 뭐 다 사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세팅만 제가 예쁘게 해놔요. 그리고 음악도 촥 깔아놓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여섯 명이 모여서 아 정말 너무 좋다. 여기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너무 좋다. 이제 너무 좋았어요. 원래는 이제 서로 학교 생활 얘기도 좀 다루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진학이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 비도 오고 또 팝송도 깔아놓고 하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강의를 의사들 대상으로 갔다가 서울대학교 그 인구학 교수님 조영태 교수님이 제 바로 앞에 연사로 나와가지고 그 자녀들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인구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딸이 중3인데 이제 우리 엄마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아들도 중3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인구학적으로 지금 중3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 대학 수보다 학교 아이들 수가 훨씬 적어들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학을 못 갈 일보다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그건 정해져 있다는 미래라는 거, 정해진 미래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해져야 할 미래들은 인구학적인 변동을 잘 봐서 빈틈에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고민해봐야 될 일이다. 네. 굉장히 인사이트풀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엄마들한테 제가 그날 해줬어요. 그때 이제 엄마들이 갑자기 안심을 하면서 우리 애들 좀 공부를 좀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안심을 하면서 그거 되게 좋은 너무너무 고맙다고 가는 엄마 또 가는 엄마는 일을 하니까 또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남편이랑 어릴 때 이제 애기가 어릴 때 좀 다퉜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버렸대요. 근데 애들은 남편도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자기가 이틀 동안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말로는 이제 나 정말 죽어버릴 거다 마음속에 하는데 애들이 그거를 아빠도 이제 화가 나서 핸드폰을 놨는데 엄마 핸드폰 애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엄마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걸려가지고 이제 상담도 해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 미안한 게 많이 드러난 거야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사과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붙잡고 계속 사과했대. 그때 너 기억나니? 엄마가 이랬더니 어느 날 딸이 엄마 그만해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 나 생각날라 그래 자꾸.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막 빵빵 터지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때로는 어떤 거는 애들은 그냥 한 맞아요. 건데 우리 엄마들은 막 그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너 기억나 안 나? 너 잘 생각해봐. 엄마가 너 때린 적 있었잖아. 애가 기억이 안 난다는데도. 그래서 엄마들은 또 내가 태교할 때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런가? 그때 싸운 게 이런데 막 깊이 들어가서 막 애한테 막 미안한데 애는 엄마 나 그냥 한 말이야. 이렇게 나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제는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항상 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너무 우리가 때로는 그냥 좀 넘겨야 될 일들 야야 가 빨리 가 이래도 괜찮은 오늘 아침에 엄마가 너한테 빨리 가라고 말한 게 너무 엄마 미안해 이러면은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그냥 좀 피곤하네요. 좀 피곤할 수 있죠. 네. 갑자기 피곤하죠. 네네.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만약에 항상 저의 말에 공감한다면 오히려 좀 피곤해서 제가 말을 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좀 빈틈? 그리고 좀 우리 엄마도 정말 저거 좀 고쳐야 돼. 그런 걸 좀 보여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번은 진짜 공감해줘야겠다.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할 때 제대로 공감해주는 게 좋지. 매사에 공감하지는 않아요. 그게 보면은 우리가 방금 태연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제대로 공감을 해야 될 타이밍을 잡으려면 네. 우리 체력이나 정신적인 용량을 잘 비축해 놔야 돼요. 매번 안테나를 막 네. 민감하게 세우고 하나하나 애가 하는 그냥 하는 말인데 아 심심해. 맞아, 공감도에서 심심하다는 건 다른 의미일 수 있다 그래서 너 외롭니? 이거는 좀 아니다. 넘길 건 좀 넘기고 진짜 공감해야 될 거는 좀 공감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공감을 다룰 때 시간도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땐 공감이 안 돼요. 제가 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그날 우리 아파트에 강아지가 우리 카니가 너무 짖어서 좀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현관에서 너무 짖지 않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왜 짖는가 보니까 나갈 때 자꾸 짖어. 자기 데리고 나가라고. 근데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는 우리가 다 준비를 한 다음에 빨리 나가야 돼. 네, 근데 키가 없는 거야. 내가 간호니 학교 데려다주고 강의를 가겠다고 했는데 키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간호니가 키를 찾는 동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애는 계속 짖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근데 간호니가 오서 한마디 저한테 하나 자극을 한 거예요. 엄마 때문에 늦게 생겼다고 빨리 나와. 근데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난 얼마나 답답한데 제가 공감이 되겠어요? 야, 그래, 너가 학교 빨리 가고 싶을 텐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겠니? 엄마도 지금 당황스럽거든?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야! 들어와서 빨리 키 찾아. 너 엄마가 지금 놀고 있어? 빨리 들어와서 찾아!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칸이 안 짓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갔는데, 제가 그 11층에서 우리 그 유치원 가는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예전에도 저랑 가끔씩 인사를 이제 하던 애 아이였는데 그날도 뭐가 기분이 되게 나빴는지 이제 이만큼 나와서 탔고 할머니는 아줌마한테 인사드리라고 늘 그렇듯이. 근데 애들은 우리가 한 번은 그 얘기 했었어요. 애들은 어른이랑 달라서 솔직하기 때문에 자기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인사하라고 하기 싫은 티가 딱 나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억지로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속상했구나 오늘 뭐 유치원 가기 싫었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걔를 공감을 해줬어요. 근데 걔가 1층에서 내릴 때는 아줌마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우 정말 12층 엄마는 정말 마음도 좋다고 하면서 가신 거예요. 제 아들이 저를 어떻게 봤겠어요? 제 아들이 제 아들이 거의 꿀값 떠내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자기한테 막 있는 소리를 다 버리고 근데 그럼 제가 과연 나쁜 엄마냐?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애들한테는 그렇죠. 막 째려보고 막 이래도 앞집 아줌마한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타이밍과 공감이 잘 안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네, 네. 저도 제가 그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다면 칸일을 안 왔을 거고 관우나 엄마가 좀 당황이 된다. 키가 없네. 어떡하지? 고민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뱃속에서부터 끌어오르게 야 하면서 소리 지를 게 내가 시간이 너무 없었거든. 지금 공감할 타이밍도 네네.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항상 할 수 없다. 항상 공감할 수 없다는 걸 좀 네. 알았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애도 금방 잊어버려요. 맞아요. 애도 그렇게 너무 깊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아, 우리 엄마가 그때 왜 나한테 소리를 질렀을까? 그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가볍게. 비도 오는데 너무 네.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네네.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게 따로 있다. 두 번째는 아이도 그냥 하는 얘기가 있고 진짜 공감을 필요해서 하는 얘기가 있다. 네. 근데 우리가 별일도 아닌데 그거 잡아가지고 막 깊이 파서 막 분석하고 네. 너가 그랬던 거니 엄마 정말 미안해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아 너무 좋네요. 저는 이제 명상도 중요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전 단계 멍상이잖아요. 멍상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죠? 잠깐 이렇게 좀 멍 때리면서 있다 보면은 별거 아닌 일인데 내가 화를 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랬나 좀 이렇게 좀 반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죠? 지난주에 갑자기 이틀이 시간이 딱 비는 거예요. 중요한 녹화가 있었는데 확 비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전화해서 오늘 혜연이 못 갑니다 하고 애를 데리고 선생님도 좋았겠다. 선생님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그냥 배를 탔어요. 제 친구가 서울로 이사 가갖고 어디 서울로? 인천의 대이작도. 아 멀지도 않네요. 네. 한 2시간 가는 섬인데 처음 들어본 섬이에요.
근데 그냥 갔어요. 시간 내는 것도 너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가기까지 마음으로는 아 내가 일도 많은데 가도 되나 반신은 했지만 딱 가는 순간부터 너무 좋았어. 자유함과 아, 나 사진 봤잖아. 평안함과 혜윤이 표정 봤잖아요. 혜윤이 너무 좋더라고. 사진 하나 나왔더라 작품. 크게 뽑아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그니까 바닷바람에 멍한 표정인데 굉장히 간지나게 나왔어요. 엄마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살까지 잡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떠나오고 해보니까 내가 막 바쁘게 생각했던 것들이 참 생각까지 이게 두 시간은 뱉어서 그런지 다 안 따라오더라고. 생각들이 그냥 안 육지에 다 뒀어. 육지에 든 생각은 네, 백값이 비싸서 그렇지 만 원이었지만 아무튼 못 따라오고 다 잊게 되더라고. 바다에 그러면서 그 자체로 힐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깊이 분석을 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엄마도 좀 생각을 좀 쉴 필요가 있다. 애 말에 이리 할 필요 없고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그죠? 네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걸러듣는 것도 방법. 네. 모든 걸 시리어스하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네. 인생이 다큐가 돼버려. 그러니까요. 뉴스데스크. 특히 이 공감적 듣는 엄마들은 또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찾아 듣는다는 이유 네. 하나만으로도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를 이해하고 싶고 네. 나를 이렇게 좀 잘 수용해서 정말 아이랑 그렇게 막 폭력적인 관계가 아닌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로 내가 살고 싶다라는 욕구 자체가 큰 사람들이 이런 것도 찾아 듣고 공부도 하러 다니고 교육도 받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끔 억울할 때가 뭐냐면 대충 키우는 엄마 애들이 이렇게 보면 어? 그리고 이제 더 잘 커. 성격도 막 생활력도 강하고. 근데 우리는 그럼 또 불안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아이를 그 방관하고 방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비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하는 어떤 말과 행동 속에서 엄마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한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도 아 요거는 내가 좀 깊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때로는 공감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그렇게 아이하고 훌쩍 떠나고 아니면 야 너 기분 나빴으면 따라 나와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고 그냥 그런 게 앉아가 자 지금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래요. 같이 그냥 음료수 팥빙수 하나 시켜놓고 이런 날 뭐 말싸움하지 말고 시켜먹고 그냥 맛있네? 이것도 공감 아닐까? 맛있어? 하면서 입 한번 닦아주고 뽀뽀 한번 해주고 그냥 그러면 엄마 미워했다가도 맞아 엄마가 왜 미웠을까? 이거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미울 수도 있지. 네. 우리도 뭐 맨날 미웠으면 좋겠다고 심지어 많은 아이들이요 정말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 멀쩡한 그냥 아이들도 엄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애들 많아요. 아 근데 저 엄마 우리 엄마는 그냥 참 없어졌으면 좋겠어. 애들이 너무 화가 날 때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그냥 그런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가벼운 것들은 가볍게 흘려보내고 아 이거는 묵직하겠다 싶은 거는 한번 잡아서 네. 자리도 한번 마련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좀 가볍지만 이거 꼭 대화로 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좀 걸린다 하면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고 그래요. 뭐 하면 뭐 좀 몸으로 좀 놀아주고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 모든 걸 공감적인 대화를 해서 풀어야만 한다라는 강박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말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네. 그냥 제발 믿어. 그냥 한 말이라고 하는데 제발 좀 믿어. 어? 우리 혜윤이가 주말에 아빠랑 TV 보는 맛에 이제 아빠랑 있으면 이제 엄마가 좀 나갔으면 싶은 건가 봐요. 걔는 웃겨. 그러니까. 어린애가 엄마랑 엄마는 안 나가? 그러고서 야 너무 서운한 거야. 엄마 나가야 돼? 그랬더니 왜? 나가면 좋잖아. 그러더라고요. 걔는 그냥 한 말이야. 뭐 그렇다고 제가 안 나간다고 걔가 막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러지? 어?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뭐 강하게 키우나? 막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한 그치, 거죠. 그 유치해지지. 우리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말이야. TV 보고 싶어서 그냥 한 말이에요.
건데 그 애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던진 말이 아니니까 우리 엄마들도 때로는 좀 가볍게 받았으면 더운 여름인데 우리 좀 툴툴 털어버려요. 그래요. 하지 말고 같이 다 떨어질수록 좋으니까 다 떨어놔버리자고. 그래요. 말도 툴툴 털어버리고 한 번쯤은 공감 통해서 공감 한번 쉬어가는 날 한번 그런가? 네. 좋다. 또 쉬어가면 안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만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좀 가벼운 갈등이나 뭐 아이들이 그냥 하는 말 같은 거에는 그냥 한번 툭툭 어깨만 쳐주고 네. 그냥 이리 와봐 하고 그냥 뽀뽀만 한번 쪽 해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서 좀 가벼운 것들은 좀 넘겨보자. 그래요. 너무 무겁게 맞아요. 모든 것을 무겁게만 다루려고 하지 말자. 네. 좀 하고 싶네요. 너무 좋네요. 네. 네. 아 공감독 하고 나니까 또 늘 하고 나면 배가 고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더운 여름 비도 오고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조금 뽀송뽀송하고 가볍게 네.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고 묵직한 것만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공감해보자. 네. 이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 자,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또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옆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암스라디오.